저희 선생님들이 8주간 그 작품을 온전히 내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 많은 시간을 가져오셨잖아요. 내가 이 작품을 또 읽어보면서 느꼈던 점, 그리고 청자한테 나는 이런 부분을 들려주고 싶다라는 그런 부분이 있으시면 또 이야기 나눠보면서 짧게 한 5분 정도, 그 정도 저희 또 서로 이렇게 그동안 또 연습해왔던 부분들에 대해서 또 낭독으로 서로 나눠보는 그런 시간 가져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저희 그래서 그간의 단편 소설을 낭독하면서 내가 또 이 소설에 대해서 이 작품에 대해서 느꼈던 점이라던가 아니면 내가 또 단편 소설을 낭독한다는 것이 어떠했다라는 고로한 느낌 또 한번 나눠보고요. 그리고 그렇게 한 구절 들려주시면 되는데요. 저희 정미 선생님부터 한번 가볼까요? 초초 선생님은 지금 운전 중이셔서 정미 선생님 준비되셨어요? 네, 저희 정미 선생님 또 계용묵 작가의 오리알 네. 작품 또 그렇게 오디오북으로 만들기 위해서 준비해 오셨었는데요. 선생님 또 작품에 대해서 또 이야기 한번 나눠주시죠. 오리알 어떤 작품인가요? 네, 어린 10살 망금이에게도 참 이 작품을 통해서 10살 망금이에게 배울 점을 저 스스로 찾았고, 네, 더 조금 나보다 어려운 사람도 더 돌아보고, 더 도움을 줘야 되겠다. 이런 네. 어린아이도 이런 착한 심성을 가지고 자기도 그렇게 어려운 환경에서 그런 남을 도우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 착한 아이를 봤을 때 참 어린애한테도 참 배울 점을 느낄 수 있어서 참 좋았고. 네. 청자들도 네. 네, 옛 시절 우리 또 어릴 때 그 힘든 그런 생활도 알 수 있고 또 그렇죠. 네. 어려움 속에서도 이렇게 누군가를 도우려 하고 도우려고 네. 하는 그 마음이 네. 참 예쁘고 네. 저희가 어른이면서도 그런 마음들은 참 나이를 떠나서 사람의 본성 안에 그렇게 숨어 있는 것 같아요. 그 당시에 또 너무나 많이 어려운 시기였었는데 네. 그렇죠. 저희 선생님 오리알 그렇게 온전히 저희 선생님 8주간 그렇게 작품을 만나시면서 읽어오셨는데 또 난 이런 부분 들려주고 싶다 하신 부분 있으셨으면 저희에게 또 낭독으로 함께 나눠주시죠. 그래서 이 소설의 제목 오리알의 궁금증을 풀 수 있는 청자들 네. 왜 오리알이지? 그러니까요. 오리알 네. 제목이 오리에 대한 이야기인가? 오리알에 네. 대한 이야기인가? 이런 저도 맨 처음에 네. 네. 소설 제목 봤을 때 뭐지? 하고 이렇게 내용을 들여다봤는데 청자들이 네. 알 수 있는 제목이지 않나 싶어요. 이 작품의 하이라이트 하이라이트? 네. 네. 네네. 한번 네, 전해주세요. 네. 한번 네. 들어보겠습니다. 네, 5분이 좀 넘어가는데 괜찮나요? 너무 좋죠. 편안하게 한번 들려줘 보세요. 한 페이지 그냥 네. 처음부터 끝까지. 네. 너 왜 또 오니? 어머니 보지 못해? 사랑문 안으로 들어서는 망금을 보자 초시 아들은 귀찮다는 듯이 눈살을 찌푸렸다. 어머님 봤어요. 봤는데 왜 또 와? 우리 쌀값은 요 다음에 벌어 갚아도 오늘 돌진 값은 이제 주면 좋겠어요. 그리고 망금은 이 밤 안으로 돈 50판은 학교에 가져다 내지 않아서는 안 돼. 절박한 사정이라는 것을 낱낱이 말하였다. 그러나 초씨 아들의 귀에는 그런 말이 들어가지 않았다. 글쎄 너의 어머니에게 말을 다 했대도 그러느나? 하고 초씨 아들은 그러니 더 말할 필요도 없다는 듯이 휙 안으로 들어가 버리고 말았다. 그래도 하고 한 줄기 희망을 품고 왔던 망금의 눈앞은 다시 아찔하였다. 참기 어려운 눈물이 순간 주르륵 쏟아졌다. 망금은 발길을 돌렸다. 그러나 길이 보이지 않았다.
야학으로 가야 하나, 집으로 돌아가야 하나. 어떻게 해야 좋을지를 몰라 망설이며 초신의 사랑 뜰을 나와 잠모퉁이를 꺾어둘던 순간 휑 하고 여무지게 땅바닥에 나가 엎드려졌다. 그러지 않아도 어두운 길에다 마음의 갈피를 못 잡아 둘부리에 걸렸던 것이다. 그러나 놀란 것은 그것만이 아니었다. 넘어지는 바람에 손에 들었던 책보가 두발가웃이나 앞으로 달아나 대뜸 기슭으로 떨어졌기 때문에 간신히 정신을 수습하여 그 책보를 찾으러 어릅쓸며 돌아가다가 하마터면 뒤로 곤두박질을 할 뻔하였던 것이다. 어릅쓸던 손이 담 밑으로 들어갔을 때그 안에서 오리 한 마리가 기겁을 하여 날개를 치며 면판을 받쳤고 마주 달려 나왔던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 다음 순간 그것이 어떻게 된 영구이었던 것임을 알았을 때 만금은 가슴이 두근거리며 느꼈다. 책보를 더듬으려 다시 얼음 쓸던 만금의 손에 잡히는 것이 있었던 것이다. 담뜻 밑으로 오목하게 닦인 직권부지 속에 나아 놓은 오리알이 그것이었다. 쓸어 보니 오리알은 한 알이 아니오 세 알이나 대글거렸다. 만금은 그것이 오리알이라는 것을 짐작하게 되는 순간 그것을 학교 앞거리 상점에 가져다 팔았으면 50판은 넉넉히 받을 수 있으리라는 생각이 머릿속에 떠올랐던 것이다. 그리고 그것은 안타깝게도 만금의 마음을 찰지게 붙들고 놓지 않았다. 죄다. 남의 물건을 훔친다는 것은 죄다. 만금은 몇 번이나 이런 생각을 하고는 그 자리를 떠나려 하였으나 그미처 그의 눈앞에는 헐벗고 굶주려오는 전재고아가 나타났다. 그리고는 살려달라는 듯이 자기의 어깨에도 그들이 무수히 달려와서 메어 달리는 것 같은 환상이 눈앞에 어릴 때 그의 손은 어느새 벌써 오리 알에 가 닿아서 떨리고 있었다. 그는 더 생각할 여지가 없었다. 한 알, 두 알, 세 알. 연거푸 드러내어서 책보에 쌌다. 그는 죄를 범하였다는 두려운 생각보다 돈을 마련할 수 있다는 것이 앞서서 그의 마음을 즐겁게 하였다. 만금은 가게에 달려가 한 알에 20판씩, 세 알에 60판을 받아들고 그 길로 사무실로 들어가 그 60판을 모두 내놓았다. 넌 이것이 반이 더 왔구나. 하고 돈을 세어보던 선생은 만금의 앞으로 시판 한 장을 도로 밀어놓았다. 선생님, 전그 60판 다 내겠어요. 만금은 그것이 잘못이 아니고 시판을 더 낸다는 뜻을 밝히었다. 선생은 만금의 뜻밖의 대답에 눈이 둥그라요. 아니, 그럼 너는 시판을 더 낸단 말이냐? 하고 만금을 뚫어지게 바라보았다. 네, 저는 시판을 더 내겠어요. 선생은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이 눈물의 성금, 월사금도 못 가져오는 만금의 처지를 모르지 않았다. 그 실은 50판도 만금에게서는 믿지 않고 있던 선생이었다. 그렇던 만금이가 이제 50판에다 시판을 더 얹어 가져왔다. 이 시판 한 장은 실로 몇만 황금을 누르는 참된 성이 그대로의 큰돈이라고 선생은 생각하였다. 너 아무쪼록 공부 잘해라. 너는 반드시 장래에 훌륭한 인물이 될 것이다. 하고 선생은 참으로 감격하여 만금의 머리를 어루만져 주었다. 그리고 첫 시간인 산수 시간은 만금의 칭찬으로 탑상을 올려가며 가난뱅이로 세상에 이름을 떨친 링컨이니 후번이 하는 위인들을 끌어다 그 내력을 말하며 수야광화를 한바탕 베풀었다. 여기까지. 네. 모두 너무 감격받고 네. 너무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또 이렇게
집중해서 이렇게 들어보니까 너무 재밌네요, 스토리가. 또 망금이의 그 오리알을 훔칠 때의 그 순간의 감정들이 떨리는 그 감정들이 전해지는 것 같아요. 저희 현미 선생님 어떻게 들으셨어요? 하시는 선생님들 그 작품들도 좀 다 읽어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렇죠. 말씀하신 것처럼 재밌네요. 네, 저희가 수업을 통해서도 함께 나누기도 했지만은 전체를 또 내가 한번 같이 읽어보면서 나도 또 낭독을 해보고 싶다는 그런 마음이 들 정도죠. 네, 좋습니다. 저희 우경 선생님은 어떻게 들으셨나요? 일단 우리 정미 선생님 많이 노력하신 게 보여요. 아, 그렇죠. 예. 그리고 이제는 계속 쏙 들어오는 게 참 듣기 좋았습니다. 그렇죠. 내용이 너무 잘 들어오면서 장면이 막 그려지고 망금이의 그 심정까지도 오리알을 훔치는 게 죄다. 근데 죄인데도 나는 아이들을 도와주고 싶다. 오리알 죄를 지면서라도 그런 어린아이의 그런 마음들이 전해지면서 또 알듯 말듯한 그런 어떤 또 감동과 또 조금 안쓰러움 이런 것들이 또 막 다 전해지는 것 같아서 너무 듣기 좋았어요. 저희 선생님도 그걸 느끼셨군요. 그러면 저희 또 이 우경 선생님의 또 화상 그 분위기를 이어서 암소를 팔아서 또 한번 저희 작품 어떠셨는지 작품에 대한 이야기 또 나눠주시고 저희 일부분 함께 또 들려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준비되셨나요? 암소를 팔아서 어떤 작품이었나요, 선생님? 저희가 또 암소를 팔아서를 계속 읽다 보니까 전 장군이 그 애가 너무 미운 거예요. 너무 미우셨어요? 네. 애가 우도 그거 뭘까 우둔하다 그래야 되나? 네, 우직하고. 네, 우직하고 우둔하고 그런데 그리고 뭐 자기 하는 일을 굉장히 열심히 하지만. 네. 자기가 좋아하는 옥봉이에 대해서 배려하는 마음이 전혀 없더라고요. 자기 모친인 장손네하고 자기 엄마랑 대화하는 걸 어제 녹음을 하면서 화가 나는 거야. 식량을 남겨야 된다. 식량을 남겨서 그거를 식구가 하나 더 넣으니까. 네. 그러니까 얘가 하는 말이 보리살 섞어 먹으면 된다는 거야. 아니 새 신부를 데리고 와서 쌀밥도 아니고 보리살을 먹이겠는데. 그렇죠, 그렇죠. 네, 그 시대 때는 다 힘들고 하던 시절이었지만. 맞아요. 네, 그 여자에 대한 어떤 너무 당연하게. 그 여자에 대해서 어떤 배려라든가. 네. 그런 게 없는 게 제가 딸이 하나밖에 없다 보니까 저런 사이감을 보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이 그러니까요. 그리고 옥봉이 집이 어렵다는 거를 알고도 있었을 텐데 그러니까요. 암소를 팔면서까지 뭘 장가를 가냐 이런 입장이었다가 그렇죠? 네. 그래서 표현은 그냥 반대로 그렇게 표현한 것이 아닐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장손이가 약간 좀 초딩 같은 그런 애인 것 같기도 해요. 초딩 같은. 그런데 이제 딸 가진 엄마 잘 마음. 표현하지 못하는 거죠. 네, 엄마의 마음은 좀 그렇더라고요. 그런데 결국엔 옛날엔 부인을 얻는다는 걸 힘들게 살던 사람은 암소 하나 데리고 오듯이 생각을 했었으니까. 그렇죠. 그 시대 때의 할머니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그렇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과연 옥봉이가 행복해질 수 있을까? 그 생각이 자꾸 들었어. 왜냐하면 얘는 옥봉이는 벌써 도시로 나가서 뭐 실 만드는 공장 그런 것까지 알아볼 수 있는 정도로 약간 좀 시기적인 애인데. 맞아요. 어떻게 보면 생활력이 굉장히 강한 여성인데
네, 그 제가 오지랖인지 모르겠지만 2탄이 나왔으면 어떻게 됐을까? 2탄이, 그 2탄의 여운까지 담아서 저희한테 네. 또, 하이라이트 부분도 들려주시죠. 너무 재밌을 것 같아요. 네. 저희 선생님 작품을 제대로 만나신 것 같습니다. 아니, 진짜 어떻게 새 신부한테 자꾸 이 보리사를 섞어서 밥을 먹인다는 게. 그러니까요. 당시에 워낙에 어려웠기도 했지만은, 그래도. 그런데 그 장순 어머니의 어떤 마음가짐은 참 자애로운 사람이다. 그러니까요. 예. 그 시어머니가 되실 분이 참 자애롭고, 그의 어떤 그 돌아가신 외할머니, 모친, 그 네. 모친도 참 대단히 자애로우신 분이다. 왜냐하면 아무리 딸이 시집을 가서 혼자 과부가 돼서 혼자 살아도 그 시절 때는 왜 혼인한 자식은 자식으로 치질 않잖아요. 출가 그랬었죠. 추가 외인으로. 외인으로. 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암소 새끼지만 네. 암소가 있으니 키워라. 그래서 아들 장가 미천으로 쓰라. 이건 진짜 대단한 군홍이 아니었을까? 그렇죠. 예. 네. 그래서 인심은 곳간에서 나는구나. 그렇죠. 하여튼 여러 가지 생각을 다 했습니다. 읽으면서. 저희 선생님 작품을 정말 깊이 있게 그렇게 네. 잘 만나신 것 같아요. 등장인물 하나하나의 그속 생각까지 다 헤아려 보면서 너무 작품 많이 이렇게 깊이 있게 들여다보신 것 같아서 너무 좋습니다. 기대가 됩니다. 네. 그래서 또 저희한테 어떤 구절 들려주실까요? 여기 해보진 녹음은 안 해봤는데 이제 네. 그 장손이와 옥봉이가 만나는 구절요. 그 네. 길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장순이의 그 무심한 듯 시크한 듯한 네. 그 느낌과 그 생활력이 강한 옥봉이의 또 입장을 대변해서 그 느낌 담아서 저희한테 들려주시죠. 바로 그날 석양 때, 옥봉이가 길려 목화밭에서 따고 남은 목화대를 꺾고 있다. 장손이가 빈 찌개에다 빈 웅퉁이와 새그랑을 얹어서 치고 허느적허느적 그 옆길로 걸어오고 있다. 장손이는 조용히 만난 김에 부디 할 이야기가 있기는 있는데 전가 달라 어쩐지 선뻑 말이 붙여지지 아니하려고 하였다. 옥봉이가 보고도 짐짓 못본채 하는 것 같아서 더구나 주며주며하고 오가리들었다. 벌써 옹퉁이를 일부러 떨어뜨렸다. 안 보는 채 하면서도 죄다 보고 있었던지 옥봉이가 뽀르퉁한 소리로 옹퉁이가 요술을 하던가? 이렇게 튼다. 장손이는 할수 없이 희죽웃고는 지게를 받쳐 세우면서 너 바람 잡으러 간다면서 바람을 잡으러 가거나 놓치러 가거나 무슨 상관이요? 어째 상관이 아니오. 아짜락도 넓기도 하네. 목화대 내다 굳어서 쳐다 줄 것이니 실 뽑는 공장 가지 마라. 응? 그러면서 장손이는 밭으로 내려가더니 우직우직 목화대를 잡아뽑기 시작한다. 옥봉이는 물끄러미 바라다 보면서 흐르는 새나 같으면 어여가서 그 잘난 암소 봉양이라도 허겠네. 허긴 내 따위가 암소 한 마리만 허다디? 누가 아니래? 제발 그 암소 조상처럼 위에 얹혀두고서 한평생 살겠지. 너 입자 그렇게 함부로 놀리는 뭐가 아니다. 나도 공장 가서 돈좀 벌어서 누구 보란 듯이 난큰 항솔 한 마리 사놓을걸. 그래? 항솔 사서 항솔 한 티로 시집갈래? 이수아 소리와 함께 큰 흙덩이를 단채 목화대 한 포기가 휙 날아와 장손이의 구부린 옆구리를 털썩 갈긴다.
옥봉이는 그러고는 아마 우는지 한편 손으로 눈을 우디고 마을을 향해 거둥거리며 달린다. 집으로 돌아온 장손이는 외양간 앞에 가 뒷짐을 지고 서서 곰곰이 소를 바라다 본다. 밀끔한 개털은 윤이 치르르 흐르고 통통이 살이 쪘다. 마당에 조를 토드락 털고 있던 장손네가 마침 생각이 나서 엄전해서 내일 보리 묻는다고 일 하루 해달라고 하더라 한다. 장손이는 그대로 섰는 채 한참 만에 내일 못 가요. 못하게 못 가니? 장에 가요. 장에 뭘 하러 가니? 소 팔러 가요. 장손네는 으아스러이 아들의 등 뒤를 바라다 본다. 그러다 문득 그 뜻을 알아차리고는 빙긋 혼자서 웃는다. 그러나 이내 시침하고 손 모으러게 파니? 내일 아침이 너 일찍 해주시오. 그러면서 장손이는 모친한테 얼굴을 돌리지 못하고 슬금슬금 살인문으로 걸어나간다. 암소 팔아 기집애 사오는 놈도 있다디? 박장손이오. 대갈통이 깨져도 암소 팔아 기집애는 안 사온다더니. 갈비뼈 부러질 뻔했다오. 조금 있다 장손이는 일하던 것도 팽개치고서 중매사는 점순 할머니한테를 건너가기에 치맛거리에서 사뭇 바람이 인다. 언니도 와, 잘하셨네. 너무 재미있습니다. 잘하신다. 네, 너무 네. 재밌게 들었어요. 너무 재미있게 들었어요. 몰입해서. 아우, 어쩜 이렇게 저희 선생님 재미있게 들려주셔요. 무엇보다 또그 등장인물들의 감정이 막 전해지네요. 그 장손과 감사합니다. 옥신각신 하는 그 애정 싸움하는 그 감정이 전해지는데, 옥봉이가 보통 아닌데요? 그러니까. 장선이한테 뭐 시집가서 뭐 고생할 것 같지 않아요. 장선이를 꽉 휘어잡고 그냥 살림을 일으켜가면서 그렇게 살것 같아요. 장선이 뭐 벌써부터 옥봉이한테 꽉 잡힌 것 같은데요? 결국 보리밥도 옥봉이가 보리밥 주면은 준다고 먹지도 않을 것 같아요. 내가 새색시인데 무슨 보리밥이야? 하면서 쌀밥 안 주면 공장 실법으로 갈 거야? 막 이럴 것 같은데요. 너무 재밌게 들었습니다. 저희 선생님이 그런 어떤 느낌들을 또 생각하면서 담아내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장손이가 우직할진 몰라도 옥봉이 앞에서는 옥봉이 앞에서는 아주 그냥 사르르 녹아서 이렇게 쩔쩔 매는 그런 모습들이 그려졌는데요. 저희 정미 선생님 어떻게 들으셨어요? 와, 정말 한 편의 드라마를 네. 듣는 것 그쵸, 같았습니다. 그쵸. 네, 생생한 네, 오디오북을 듣는 것 같은. 너무 연기를 잘하셔서 참, 네, 연기력 없는 저는 그저 부럽습니다. 네, 너무 잘 들었어요, 선생님. 네. 너무 감사합니다. 재밌었죠. 네. 저희 현미 선생님 어떻게 들으셨어요? 저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연기를 잘하세요. 아, 진짜 적합이라는 말이 딱 맞는 것처럼 딱 네. 너무 잘 연기를 해주신 것 같아요. 우경 선배님은 좀 보면 이렇게 뭔가 자신감이 탁 있는 것 같아요. 어떤 네. 상황에서도 그걸 놓치지 않고 이렇게 중심을 잡고 이렇게 해나가는 모습이 그렇죠. 아까도 초반에 이렇게 딱 뭔가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되지? 이렇게 잘, 뭐라고 해야 되지? 초반에 조금 네. 이렇게 실수라고 해야 되나? 실수면 실수고, 나 이게 입이 안 붙어서 이렇게 매끄럽지 못했다면 다시 또 아. 시작하셨잖아요. 그럴 때도 뭐 아무렇지 않게 다시 또 시작하시면서 나중에는 이게 서서히 안정감을 빨리 찾더라고요. 예, 그런 모습이 저는 제가 없는 모습이라서 예, 되게 부럽더라고요. 예. 자신감 있는 또 모습, 좋은 모습도 보여주시고, 이렇게 또 재미있게 들려주셨습니다. 저희 초초 선생님 운전 중이라
참여. 네, 선생님 혹시... 어, 네, 저희 선생님 너무 재미있게 들으셨죠? 어떠셨어요? 네, 잘 들었고요. 저는 연기는 우경 선생님 처음부터 잘 하셨으니까. 네. 그런데 그 내레이션 할 때요. 네. 선생님의 그 피드백을 받기 전하고 후하고 되게 많이 달라졌음을 느꼈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난번에 했을 때 내레이션하고 굉장히 네네. 많이 달라진 걸 느껴가지고. 네네. 노력을 되게 많이 하셨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감사합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네, 너무 재미있게 그리고 정미 선생님도 그 내레이션 네. 할 때 처음보다는 굉장히 많이 부드러워짐을 느꼈거든요, 저는. 그렇죠, 그렇죠. 처음에 툭툭, 예, 그냥, 조금 그냥 무덤덤하게 툭툭 내뱉는 것 같은 그런 거였었는데 굉장히 좀 부드러워졌어요. 어쨌든, 다정하고. 되게 편했어요. 짜증나고 예, 친절하고 잘 들었습니다. 연기도 너무 자연스럽고 네, 연기도 엄청 좋았어요. 많이 되셨는데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네. 또 저희 듣고 있는 저희 청자들을 또 배려하면서 그렇게 들려주시니까 또 숨어있는 실력들이 막 이렇게 발산되는 것 같아요. 이 시간이 네.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저희 선생님도 네, 안전운전하시면서 들어주시고요. 네, 저희 현민 선생님 네 저희 현미 선생님의 파금도 궁금한데요. 저희 현미 선생님은 또 파금 읽으시면서 어떠셨는지 또 저희들한테 네. 또 파금에 대한 이야기도 전해주시고 네, 네. 좋은 구절도 남겨주시죠. 전 솔직히 남녀가 나와서 네. 사랑 이야기였으면 좋겠다 싶었는데 청춘 남녀의 사랑 이야기보다는 좀 네. 고뇌하고 고심하는 그렇죠. 그 남자의 그 모습을 좀 본 것 같아요. 그렇죠.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자기의 사명을 좀 찾아나가는 그런 그렇죠. 모습에서 사명을 찾아나가는 예, 되게 고뇌하는 것도 너무나 좋았고 네. 그래도 조금 더 사랑 이야기가 좀 더 있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 그 생각도 좀 해봅니다. 네, 강경희 작가의 그 강경희 작가 특유의 예, 시대상을 반영해서 작품을 통해서 그 어려운 시대를 전하고 네, 또 그 시대를 또 뭐라고 해야 될까요? 좀 바꾸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들을 작품 안에 담아낸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어떤 사회주의 운동가이기도 하고 이념 운동가 또 독립 운동가였기 때문에 그 운동가의 그 특유의 느낌들이 작품 속에 그 등장인물들을 통해서 녹아있는 것 같은데요. 저희 선생님도 좋은 구절 저희한테 또 함께 나눠주시죠. 저는 아직 녹음을 안 해봤는데 네. 그 둘이 그 남녀가 헤어지는 장면이라고 해야 되나요? 네. 그 부분 읽어볼게요. 네네. 들어보겠습니다. 남산 조선 신궁한 넓은 마당에서 번쩍이고 있는 전등불은 산들산들 겨울의 감정을 더욱 일으키고 있다. 그 광선에 펄펄 날아드는 눈은 여름밤 등불에서 죽음의 길을 다투고 있는 하루살이 모양이다. 그곳을 지나치는 형철이와 혜경이는 눈 위에 긴 그림자를 끌고 남대문을 향하여 천천히 층층대를 내려온다. 남산을 중심으로 오색 불빛 밑에 각선으로 묘사된 현대적 건물은 확실히 대도시를 표징한다. 북한산 및 백악관도 어둠 속으로 뚜렷이 그 거체를 나타내고 있다. 그러나 그 주위는 황막한 광야 모양으로 어두컴컴한 가운데 다만 여기저기 벌려있는 불자루가 껌뻑이고 있는 것이 도리어 슬플 뿐이다. 형철이와 혜경이는 발길을 멈추었다. 혜경 씨, 이같이 치운데 저를 위하여 여기까지 와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또 기숙사에 계시는 몸이니 어서 가셔야 되겠지요. 혜경은 아니요 하는 말을 겨우 내치며 고개를 떨어뜨리고 섰을 뿐이다. 혜경이를 바라보고 있던 형철이는 한숨을 한번 푹 쉬고 다시 말을 계속한다. 저는 이 땅에 있지 못하고 나아가나 혜경 씨는 끝까지 우리 땅을 지켜주십시오. 꾸준히 지켜주십시오. 이것이 최후의 부탁입니다.
여기까지 말한 형철에게는 북한산 밑으로 오글오글하는 현상을 지금 눈앞에 보여주는 대경성이 조선의 특도로 보였다. 잠깐 동안 침묵이 계속되었다. 전차 소리, 택시 소리는 요란히 들린다. 고개를 숙이고 있던 혜경이는 무엇을 결심한 듯이 고개를 들고 형철이를 바라보다가 저도 같이 가겠어요. 그는 뚜렷이 말하였다. 네? 형철이는 자기의 귀를 의심하였다. 그리고 그의 가슴은 술렁술렁 끓어올라 올 뿐이었다. 혜경이의 두 눈에서 넘치는 눈물은 어여쁜 얼굴에 두 줄을 그리고 흐른다. 흐르고 또 흐른다. 형철이는 혜경이에게로 한 걸음 가까이 다가서며 대담이도 혜경이 어깨에 두 손을 올려놓았다. 오, 당신도 역시 여성이었습니다, 그려. 아직까지 나에게는 오직 우정만으로 대하여주는 줄만 알았더니, 역시. 역시. 네, 당신의 영원한 동무요, 또 아내가 되기를 바랐던 거이에다. 그러셨습니까? 사랑의 불은 내 가슴 속에만 타는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나와 같이 불행한 사람을 따르지 마시오. 형철이의 말은 몹시 떨렸다. 우리들에게 행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또 나는, 행복을 쫓는 사람이 아니랍니다. 혜경이의 마음은 이제는 대담하여지고 말에는 아무 거침이 없었다. 그러나 모든 것을 이지로 해결할 것이 아닙니까? 나는 당신을 데리고 갈 형편이 못 되고 당신도 나를 쫓을 경우가 아니니 어서 공부나 부지런히 하시고 이후에 훌륭한 모성이 되어주며 또 씩씩한 일꾼이 되어주시는 것을 끝까지 바라며, 따라서 이것이 오로지 저를 위하는 것으로 생각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할게요. 몰입해서 들었습니다. 저희 현민 선생님은 잔잔하면서도 이렇게 집중시키는 그런 힘이 있으신 것 같아요. 저희 정미 선생님 어떻게 들으셨어요? 우리 현미 선생님은 감미로운 그 목소리 정말 귀를 쫑긋하고 들었습니다. 네, 아, 네. 남녀간의 그 애절한 그 이별 장면을 좀 그러니까요. 가슴 아프게 네, 잘 그렇죠. 표현해주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또 우리들에게 행복이 어디 있어요? 그 대사가 저는 너무 확 와닿았는데 그 시대의 그 아픈 마음들, 그 고뇌하는 젊은이들의 그 마음이 현미 선생님의 감정을 타고 확또 전해지더라고요. 저희 정미 선생님도 느끼셨죠? 네네네. 네. 네, 귀를 저희 쫑긋하고 네, 잘 그러니까요. 들었습니다. 저희 우경 선생님은 어떻게 들으셨어요? 일단 우리 현미 선생님은 뭐 자타가 공인하실 정도로 워낙 나레이션도 잘하시고 목소리가 약간 중저음에 잔잔하다고만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오늘은 그 목소리가 섹시하다라는 걸 제가 느꼈어요. 잔잔함에서 섹시함으로 네. 저도 같이 가겠어요. 이 목소리, 이 말씀하시는데, 오! 깜짝 놀랐어요. 네. 너무 섹시하구나, 목소리가. 네. 그리고 이제 그 시절, 이 책을 계속 들어왔잖아요. 우리 현미 선생님이 계속 그렇죠. 읽어주실 때. 처음 시작은 봄이었는데, 네. 어느덧 이제 겨울이 다가오는구나, 이런 느낌이었어요. 그래서 좀 마음이 아프다, 이런 건가? 마음이 아프죠. 네. 네. 그러니까요. 우리에게 행복이 어디 있어요 하는 그 그러니까. 대사가 그 대사 한마디로 그냥 네. 전체가 다그 느낌이 다 전해진 것 같아요. 아, 이 맞습니다. 젊은이들이 지금 어떤 고뇌를 안고 있구나. 그 시대에 또그 독립운동을 하러 가는 거잖아요. 그 지금 그렇죠. 남자가 형철인가요? 네, 그래서 그런 젊은 남녀가 만나서
나는 나대로 내 할 일, 나라를 위해서 내가 해야 할 일을 찾아가니 당신 또한 공부하면서 그렇게 당신의 길을 가라 라고 말할 때 그 절절한 마음, 얼마나 마음이 아플까, 그쵸? 그래서 지금 또 저희 코칭반에서 나도향 작가의 뭐 젊은이의 시절 이런 거를 진행을 하고 있어요. 이제 거기는 젊은이의 시절에서의 나오는 젊은이들은 그 젊은이들의 그 욕망을 추스르지 못해서 고뇌하는 그런 젊은이들의 상이 그려지는데 동시대를 산 작가들이잖아요. 다 같은 시대를 살아낸 작가들의 글인데 또 이효석 작가의 글, 그 제작반 사기에서는 이효석 작가의 글들을 많이 다루고 있는데 그 이효석 작가의 글은 굉장히 서정적이고 좀 이 시대를 벗어난 시대의 고뇌를 벗어난 그런 어떤 인텔리들의 그런 어떤 세상들을 보여주는 것 같은 반면 또 이 강경희 작가의 작품은 대할 때마다 마음이 너무 아프고 애잔하면서 그 시대에 너무나 힘들었고 그 시대를 이렇게 이겨내서 저희 아까 우경 선생님이 그러셨잖아요. 그 시대의 여자들은 다 시집을 가도 산림미천으로 가고 그랬던 것 같다 뭐 이런 이야기 하셨는데 이 강경희 작가는 최초의 그 여성 운동가였거든요. 최초의 여성 작가예요. 그 여성 작가면서 그 여성 여권 신장을 위해서 운동을 되게 많이 한 작가예요. 그래서 이러한 작가들의 그런 어떤 작품을 통한 노력들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2024년에 대한민국을 사는 저희 여성들이 더 많은 존중을 받으면서 이렇게 또 저희들의 역량들을 발휘하면서 사는 이런 시대 안에 저희가 편하게 지내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그런 생각도 한편으로 또 들었습니다. 입니다. 저희 우경 쌤 또 작품을 또 새로운 각도로 많이 봐주시는 것 같아요. 저희 현민 선생님 목소리 섹시하다는 말씀 많이 들으셨어요? 아니요, 처음 들어요. 저희 우경 선생님이 현민 선생님도 모르시는 현민 선생님 목소리의 매력을 또 찾아내 주셨네요. 저희 선생님 또 그런 목소리의 매력이 있으시니까. 또 그런 것들을 많이 살려서 또 이렇게 화이팅 해보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현미 선생님의 파금 강경희의 작품 기대가 됩니다. 끝까지 응원할게요. 네, 좋습니다. 저희 초초 선생님 혹시 운전 중에 또 참여가 가능하실까요? 네, 선생님. 네, 저희 선생님 어떠셨어요? 네. 너무 듣기가 좋아요. 너무 듣기도 좋고, 예. 그 선생님이 느꼈던 거를 저도 비슷하게 느낀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북 내레이터에 대한 그런 생각이 다시 들게끔 하는 그 선생님의 그거였던 것 같아요. 아, 북 내레이터가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 이런 거. 그러니까 그 내용만 그냥 들려주는 얘기를 듣고, 그 마음이 아프거나 뭐 이런 거를 느낄 수 있는 거잖아요, 지금.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그게, 이래야 되는구나, 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 네. 짧은 시간에, 굉장히 잘 들었습니다, 저는. 네. 그걸 느끼고, 또 그 마음을 담아서 청자에게 전해주고. 전해주는, 예. 그렇죠. 이게 고스란히 느껴지고, 그렇죠. 들은 사람이 또 그걸 느끼고, 이거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이겁니다. 네. 네. 저희 초초 선생님 지금 운전 중이어서 들려주기는 어려우시죠? 네, 전 참을 어렵고는 듣기만 할게요. 네, 그래서 네, 저희 초초 선생님의 정조와 약간은 저희 선생님의 또 오디오북으로 온전히 그렇게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저희 초초 선생님 또 낭독을 들려주기는 어려우시지만 정조와 약가 작품 읽으시면서 어떠셨는지 짧게 저희한테 또 공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가능하세요? 네. 예, 저는 처음에 그 작품을 딱 봤을 때 잠깐 슬쩍 읽어보고 이제 빨리 선택을 해야 되는 상황이었었잖아요. 네네. 그랬을 때 제가 그 내용 듣고 처음에 또 말씀드렸다시피 내용이 너무 마음에 안 들었었어요. 솔직히. 네. 그래서 제가 괜히 이거 선택했다고 제가 선생님한테 그렇게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네. 선생님이 설명을 듣고 다시 한번 그 내용을 제가 마음으로 이제 받아들이면서 봤어요. 네네. 그러면서 이게
그걸 이야기하는구나라는 걸 다시 느꼈고요. 네. 그러면서 하니까 재밌더라고요. 아, 한국 그러셨구나. 단편이 읽으면서 쉽지 않잖아요. 잘 모르는 네. 예, 말도 그렇고. 그래서 많이는 안 읽어봤어요, 솔직히. 그러다 네. 보니까, 아, 이런 거, 를 내가 잘할 수 있을까? 뭐, 이랬는데 하면서 재미를 느끼고, 예, 너무 매력을 느껴가지고, 네. 또 하고 싶어요. 그럼 이제 저는 또 매회차 저희 초초 선생님이 들려주시는 정조의 악가를 들으면서 참 네. 네. 또 최주부의 모습을 이렇게 보면서 의술은 인술인데, 그쵸? 그래서 그 시대에는 어떻게 보면 또 의술을 가진 사람들의 어떤 그런 뭐라고 해야 될까요? 횡포도 있고, 환자 곁을 지키지 않는 그런 지금 현재 상황이 그렇잖아요. 그런 걸 봤을 맞아요, 때, 네, 그 최주부가 또 그렇게 고약한 그 사람으로만은 비춰지지 않더라. 그 먼 그러니까 곳까지 네, 좀뭐 맞아요. 안 좋은 그런 마음을 먹기는 했지만은, 네, 하지만 그래도 네, 그랬지만 그먼 마을까지 가서 또 거기에서 잠깐만 봐주고 오는 게 아니라, 네, 자기 그 돈을 환자가 들여서 가든지 자기 돈을 들여서 사서 먹이고 먹이는 것까지 먹이고 완치 되는 걸다 보고 그러고 그리고 돌아서 맞아요. 나왔잖아요. 요 지금 이런 시점하고 또딱 맞물려서 예, 그런 느낌들을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저희 초초 선생님의 정조와 약간 그 오디오북도 너무 기대가 됩니다. 저희 선생님 끝까지 잘 마무리해 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잘 마무리할게요, 네. 선생님. 화이팅 하면서 또 응원하면서 기다리도록 하고요. 또 저희가 수업을 하면서 계속, 짧게 듣고, 피드백하고 이러기가 바빴는데, 그랬는데 이렇게 온전히 저희 선생님들 이렇게 집중해서 또, 한 대목씩을 이렇게 들어보는 시간을 가지니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저희 선생님들이 그동안 또 연습하셔서 이렇게 쌓아오셨던 실력들이 다 전해지면서 우리가 함께 온이 8주라는 시간, 어떻게 보면 이제 지난 시간까지 7주인데 그 시간이 참 보람되고 좋은 결과를 낳은 시간이었구나라는 생각도 듭니다. 자, 그래서 저희 선생님들도 그동안 저희 8주간 이렇게 함께 해왔는데 8주간 또 수업하면서 어떠셨는지 또 그런 또 이야기 또 짧게 한번 나눠보면 좋을 것 같아요. 저희 정민 선생님도 저희 8주간 함께 해왔는데 단편 소설과 함께 해오셨는데 어떠셨어요? 네. 조금 낭독을 조금 멈췄었는데요. 네. 다시 또 즐길 수 있게 되어서 너무 좋았고요. 몇달 동안 또 이렇게 배우면서 피드백도 들으면서 아, 또그 부분을 또 놓치고 간 부분들 고쳐야 될 부분들 또 많이 또 알게 되었고 정말 낭독은 마라톤 같아요. 이게 알듯해서 이제 아 됐구나 하면 다시 또 이렇게 또 새로운 이런 작품 또 그렇죠. 공부하면서 낭독해 보니까 또 너무 어렵고 길거리 마라톤. 네 그래서 정말 애증의 낭독입니다. 애증의 난도. 네 뜻깊은 또 시간이었어요. 네 이렇게 배울 네. 수 있어서 네. 너무 네. 좋았습니다. 이런 대사에는 감정을 넣고 또 나레이션에는 또 감성을 넣어야 되는 거. 그런 거 배울 수 있는 시간이어서 참 뜻깊었습니다. 너무 좋았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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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 선생님 8주간 함께해서 너무 좋았습니다. 네, 좋은 시간 함께 감사합니다. 했어요. 네. 저희 우경 선생님은 어떠셨어요? 저희 선생님은 또 인문반에서 수필을 낭독하다가 또 이렇게 제작반으로 와서 이제 갑자기 또 연기도 하시고 막 단편소설을 낭독하셨는데 저희 선생님 단편소설 낭독이 어떠셨는지, 그 시간이 어떠셨는지 궁금합니다. 저는 나레이터보다 연기가 좀 되는 것 연기하는 게 재밌어요. 나레이터는 선생님은 또 협연에도 어려우신데 연기 실력이 좋으세요. 또 연기를 막 즐기시는 것 같고. 그래서 제가
적성을 잘못 찾았구나. 연기자가 됐어야 되는데. 그러니까요. 그냥 왜 그런 거 있잖아요. 그 엑스트라들 뭐 그런 거 해줬어야 되는. 타로 강사가 연기를 하셨어야 되는데. 네. 북 내레이터 활동을 하시면서 네. 그렇게 연기의 영역을 충분히 펼쳐보실 수 있어요. 그러기엔 제가 이제 나이가 이제 있다 보니까, 제일 처음에는 제가 또 종교가 불교고 하니까, 불교 경전을 읽는 데 있어서, 녹화를 하고, 그거를 편집하고, 이런 것만 배워도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선생님의 어떤 지도하에 하다 보니까, 와, 그걸로는 어림도 없겠다. 이래서 자꾸 발전을 하고 있는데, 다 선생님 덕분인 것 같아요. 나중에 제가 경전을 다 읽게 된다면, 그거 다 앨리스 선생님의 공이 아니실까. 그날을 또, 저또 응원하면서 또 너무 기대가 네. 기다리겠습니다. 예, 저희 언젠가. 선생님도 오디오북을 또 이렇게 또 오디오북 단편소설 출시를 목표로 저희가 이렇게 오기는 했지만은 요거를 통해서 또 많이 경험을 하셨으니까 또 다른 어떤 경전을 녹음하거나 혹은 타로 강사로 활동하실 때에 이런 네. 화술들을 조금 녹여서 스피치하고 또 접목해서 그렇게 또 많이 실생활에서 많이 응용하시는 그런 계기가 되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너무 좋았습니다. 저희 선생님하고 함께해서 늘또 좋은 에너지를 받고 너무 좋은 시간이었어요. 저희 현미 선생님은 어떠셨어요? 저는 낭독 수업을 받고 난 다음에 좀 한동안 그런 낭독을 받지 않고 혼자 그냥 사람들하고 책을 읽어나가는 시간들을 가졌는데, 저한테 있는 그 문제라면 문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조금 뭘까라고 되게 고민을 좀 많이 했던 시간들이 있었어요. 근데, 이번에 엘리쌤하고 같이 제작반을 하면서 저의 낭독에 대해서 한번더 돌아보게 되었고, 그리고 무엇이 문제인지를 조금 명확하게 좀 눈에 보인다고 해야 되나? 네, 좀 이렇게 잘 찝어주셔가지고. 이제, 그러니까 안개처럼 뭔가 문제는 있는데, 안개가 이렇게 끼어 있다면 그 안개가 걷어가는 듯한 느낌? 아, 내가 이제 해야 될게 그런 것들이구나. 그런 것들, 정말 기본적인 것들을 좀 했어야 되는데, 안 하고 있었구나라는 거를 정말 많이 알게 되었어요. 네, 너무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선생님들도 이렇게 저희 8주간 이렇게 이어와서 너무 좋았고요. 그리고 낭독은 이제 꾸준히 해서 그 꾸준함이 쌓여야 되거든요. 낭독은 배운다기보다는 수련한다라고 표현한다라고 말씀드렸었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요 수업을 통해서는 사실 어떻게 보면은 단순하게 내가 말하기로 들려주는 것을 떠나서 청자에게 내 나레이터의 생각, 내가 분석한 이 작품에 대한 생각을 표현해서 전해준다, 표현해준다. 그런 단계, 그런 것들을 또 경험해보시는 시간이 되셨으면 너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요 수업을 진행해왔는데요. 저희 선생님들 앞으로 많은 것들을 표현해내고 나만의 어떤 느낌을 실어서 그렇게 청자들에게 전해주실 수 있으시면 너무 좋을 것 같고요. 그 느낌들을 담아서 저희 또이 과정 안에서 함께했던 작품들 오디오북으로 그렇게 남겨주실 수 있으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낭독을 통해서 하실 수 있는 일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일단은 저처럼 뭐 낭독 강의도 하실 수 있는 것이고, 그리고 북 내레이터로도 활동하실 수 있고, 그리고 또 뭐, 여러 가지 낭독 그 모임 같은 것들도 리더로서 그렇게 활동하실 수 있고, 낭독 봉사도 하실 수 있고, 또 낭독 공연 같은 것들도 원하시면, 그렇게 공연 팀을 만들어서, 그런 공연 같은 것들도 함께 하실 수 있고, 그래요. 저희 현미 선생님은 혹시 이 낭독을 통해서 앞으로 나는 어떤 식으로 성장하고 싶다, 낭독을 통해서 어떤 활동을 이어가고 싶다,
그런 바람이 혹시 있으세요? 저는 저의 바람은 제주도에서 네. 제일 잘 나가는 낭독 강의 네, 강사로서 좀 활동을 좀 해보고 싶다라는 제주도의 생각을 낭독 강사. 네. 네. 그래서 지금 현재 좀 하고는 있는데 아직 네. 수업을 시작하진 않았고 아. 이게 이력이 없으니 뭔가를 좀 내밀 게 없더라고요. 네, 그게 좀 중요하잖아요. 뭔가 서류를 써야지 그 안에 넣어야 될 것들이. 네, 그래서 일단은 그게 저의 목표고 그리고 또 제주 문학과 함께 좀 낭독을 네. 좀 같이 접목해서 제주 문학. 지금 저희 그 모임이 하나 있어서 거기 제주 네. 문인들과 함께 그 낭독 그 모임이 하나 있거든요. 네. 거의 한 50% 회원분 중에 50%가 거의 문인이세요, 제주도에. 아. 그래서 이제 두 달에 한 번 정도는 그냥 작가분 모시고 그 시랑송 정도 이렇게 하고 있어요. 네. 아, 너무 진행하고 있어서 꾸준히 할 거고요. 네. 많은 사람 그 지도 낭독 지도사 그거 받으셨어요, 자격증? 네네 자격증 받았어요. 신청하셔서? 네네네. 저희 정미 선생님도 받으셨죠. 그 지도사 자격증도 있으시고 이제 또 뭐 오디오북도 출시하셔서 작품도 좀 쌓이시고 이렇게 하시면은 그런 활동하시는데 또 도움이 많이 되실 거예요. 네네. 그렇게 또 이어가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우경 선생님은 또 낭독을 통해서 또 뭔가 또 내가 또 해보고 싶다 하시는 것이 있으셔요? 유튜브도 한번 해보고 싶고 네. 네. 그리고 일단 제가 지금 우리 모임을 네. 만들어보고 싶더라고요. 낭독이나 낭독 모임이요? 네. 그런데 일단 주최하는 이 제가 어떤 이력도 없으니까 아 이력을 만들어야 되겠다 현미 선생님처럼 그런 생각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낭독을 조금 꾸준히 하시면서 네. 커뮤니티 안에서 이렇게 조금 네. 일단은 먼저 그 결이 같으신 분들과 또 이렇게 소통을 이어 나가면서 그렇게 조금 도듬을 조금 하시면 더 좋거든요. 그래서 낭독이 사실 지금 저희 정미 선생님, 현미 선생님이 몇 년 정도 되셨죠? 2년 정도 되셨나요? 네네. 네, 그래서 꾸준히 낭독을 조금 그렇게 해야 이게 좀 쌓이면서 자리를 잡아가요. 처음에 막 배울 때는 오히려 내가 나 평소에는 이거보다 더 편안하게 잘 읽었던 것 같은데 배우면 배울수록 이상하다 이런 단계가 와요. 그걸 거쳐가야 돼요. 그 단계가 누구나 옵니다. 그리고 이제 조금 안정됐다라고 느끼는데 또 다른 수업을 들으면요. 또 출렁거려요. 왜냐면 새로운 게 들어오니까 내가 좀 안정되어 있는데 새로운 게 들어오니까 바꾸는 시도를 하는 과정에서 오히려 출렁거리고 이상하게 틀어질 수 있거든요. 그 단계를 거치면서 다시 또 제자리를 잡아가면서 그러면서 나 스스로 정립해 나가는 거예요. 나의 스타일을 만들어 나가는 거예요. 그런 과정들을 많이 거쳐서 단단해져야 돼요. 흔들림 없이 나만의 스타일을 만들어 나갈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려면 사실 4, 5년 이상 걸려요. 근데 내가 거기에 투자하는 시간이 되게 많다. 몰입해서 지금 집중해서 다 집어치우고 이 낭독에만 올인하고 있다. 그럼 빨리 되겠죠. 그러나 우리가 또 일상생활도 있고 또 일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한계가 있어서 꾸준하게 그렇게 조금씩 조금씩 변화해 간다라고 보면 한 4, 5년 걸린다고 봐야 돼요. 네. 그리고 이것을 단시간에 해내려고 하면 부작용이 생깁니다. 어그러져요. 오히려 더 힘만 들고 재미도 없어요. 그러니까 그러면 안 되고 꾸준하게 내가 재미있게 즐기면서 그렇게 가야지 성장하기만을 바라고 가면 갈증도 나고 지치고 재미없고 이래서 포기하게 되거든요. 이 낭독이라는 것은 우리가 나이가 들면서 꾸준히 친구처럼 이렇게 함께 가면 너무 좋아요. 저희 선생님들 너무나 다 잘 알고 계시겠지만 일단은 좋은 글을 만나면서 나의 내면을 들여다볼 수 있고 그리고 나를 알아가는 과정인 것이 내 신체의 모든 변화가 목소리를 통해서 다 나오거든요. 그래서 내가 목소리를 잘 다듬어서 좋은 소리를 낸다는 것이 어쩌면
수양이 함께 되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네, 그래서 이 낭독은 꾸준히 이어가면 너무 좋습니다. 우리가 어떤 좋은 취미 생활을 한다라고 볼 때 사실 일정한 계속 일정한 시간도 들어가고 또 비용도 들잖아요. 그런 거에 비하면 낭독은 그런 거 없이 편안하게 이어가면서 그렇게 할 수 있는 좋은 취미이기도 하고 좋은 친구이기도 하고 또 나를 위로해주는 그런 작업들을 하면서 그런 시간을 가질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 선생님들 꾸준히 이어가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저희 정미 선생님은 혹시 또 낭독을 통해서 내가 또 난 이런 걸 하고 싶다 그런 거 있으세요? 저는 주변에서는 늘 뭐 모임이나 낭독 강사 이런 하라고 하는데 저는 네. 일단 제가 제 낭독을 듣고 이제 정말 만족스러울 때까지 아 이제 됐다 뭐 좀 듣고 와 자신감이 더 생겼을 때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 지금은 계속 지금 정말 취미로 즐기면서 하고 싶은 마음이 더 크고요. 정말 내면을 다스리면서 저는 뭐 왜 내면을 나는 바꿀 거 없는데 늘 뭐 왜 내가 어때서 막 이렇게 이제 뭐 늘 막 늘 자신감이 늘 낭독에서는 좀 장애물이 있지 않나 또 어떻게 보면 아 그렇진 않습니다. 겸손 아니 그런 절대 그렇진 않아요. 네, 네. 좀 부드럽게 제가 그러니까 워낙 그 약간 이성적인 사람이라 그러나 봐요. 평소에도 네. 막 애교스럽지는 않고 또 그렇다고 뭐 무뚝뚝하지도 않지만 네. 그런 게 또 낭독에 또 묻어나지 않나. 아,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게 자신감 있는 낭독이죠. 낭독. 네, 그래도 너무 막 처음부터 기초 배울 때부터 지금까지도 늘 그냥 자신감 있게 막 이렇게 건강한 소리로만 내려고 했던 것 같아요. 네, 너무 좋죠. 전달이 이제 자신감 있는 소리와 부드러운 네. 소리와는 네. 조금 네. 네. 자신감도 있으면서 네. 그 자신감을 통해서 부드러운 소리를 내는 네. 것이니까 네. 이제 나의 우리가 이 낭독을 배울 때 제가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가장 먼저 하는 것은 나의 소리를 만나는 것. 그렇죠? 그 다음에 또 나의 목소리를 즐기고 예, 점점 변화하는 나의 소리를 만나는 것인데 저희 선생님들 사실 요 소설 낭독을 이렇게 이 단편 소설 낭독반을 하면서 사실 제가 이제 저희 선생님들한테 전해드리고 싶었던 것이 나도 모르는 내 안에 감춰져 있는 나의 소리들을 끄집어내는 그 시간을 가지실 수 있으면 너무 좋겠다. 나한테 이런 소리도 있었네. 저희 현미 선생님한테 이렇게 섹시한 소리도 있었네. 저희 정미 선생님한테 이런 부드러운 소리도 있었네. 저희 우경 선생님 옷봉이 오늘 목소리 너무 좋았어요. 장난 아니었어요. 낭낭한 옷봉. 네. 그랬어? 하면서 그 젊은 시절로 돌아가는 그 아름다운 목소리들 그런 숨겨져 있는 나의 소리를 또 찾아가는 시간이 되면 너무 좋겠다 이런 바람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런 것처럼 저희 정미 선생님도 내가 시도해보지 않았던 그 소리들을 만나는 시간이 네. 되셨으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네. 너무 네 그래서 네. 의미가 너무 컸던 것 같아요. 너무 좋았어요. 자신감이 오히려 장애가 된다 이건 절대 아닙니다. 그건 아니에요. 네. 그것을 낭독을 해가면서 계속 바꿔가는 것이니까요. 네, 많이 바뀌어요. 그리고 네, 그런 과정이 네, 좋은 것 같아요. 무르익을수록 부드러워지거든요. 그리고 어미도 이 낭독이 굉장히 디테일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네. 디테일하게 내가 다 조절을 함과 동시에 계속 다듬으면서 동글동글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소리가 뾰족뾰족했던 소리들이 동글동글해지면서 부드러워집니다. 거기에 내가 또 어떻게 표현해 줄 것인가 그 표현력을 또 얹어서 그렇게 또 더 완성도 있게 이렇게 무르익게 만들어가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낭독은 실력이 쌓여가기도 하지만 익어가기도 하는 것이죠. 점점 깊어지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제가 그런 시간들이 되면은 너무 좋을 것 같고요. 또 제가 생각하는 것과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 사실 이렇게 하나하나 다 이렇게 서로 맞춰가면서 이렇게 만들어서 긴 시간을 통해서 만들어서 이렇게 한다는 것이 쉽지 않고 또 쉽지 않기 때문에 어쩌면 되게 의미가 있는 것이잖아요.
저희 선생님들도 잘해야 된다라는 부담감보다는 저희 함께 또 이걸 공부하면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 배워왔고 8주간 이렇게 작품을 계속 내가 품고 있었잖아요. 이게 쉬운 게 아니거든요. 이 작은 단편 하나를 이렇게 긴 시간 동안 내가 계속 마음속에 담고 읽어낸다는 것이 이런 기회를 또 다시 만난다는 게 사실은 어려워요. 그래서 저희 선생님, 정미 선생님만의 오리알, 현미 선생님만의 파금, 저희 우경 선생님만의 암소를 팔아서, 그리고 초초 선생님만의 정조와 약가, 이 오디오북들을 사실은 저는 출시하고 싶은 거거든요. 저희 선생님들하고 같이. 그래서 내가 지금 좀 많이 부족해 라고 느끼신다면 지금 출시하지 않아도 돼요. 이 수업을 들었기 때문에 꾸준히 계속 내가 연습하고 마음에 담아서 다듬어서 그렇게 해서 오디오북으로 출시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언제가 됐든 저희 선생님들의 이 작품이 꼭 오디오북으로 올려지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저희 선생님들 응원 많이 해주시고요. 저도 저희 선생님들 계속 응원하고 있으니까요. 힘 빠질 때는 앨리쌤이 응원하고 있다. 잊지 마시고 마무리 잘 하셔서 안 되시면은 시간 좀 더 드릴게요. 그렇게 해서 최대한 그렇게 해서 저희 또 마무리해서 올려보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네. 저희 선생님들 카페 통해서 이게 끝나는 게 아니고 또 새롭게 이어지는 거니까요. 계속 또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 선생님 8주간 함께해서 너무 행복하고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또 뵈어요.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네. 들어가십시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